땅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가 이동할 수 없다. 선하게 된다면 동서남북 선언되지만 말이요, 사랑하게 된 것이 동서남북이 아니야. 주체적 내용을 지닐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이것이 천년말년 역사를 거쳐가면서 살아왔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절대적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절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여건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시작했다. 창조.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전개시킨 것이다. 급에 있어서는 상징적이요, 형상적이요, 실체적인 내용이 급에 있어서는 닳지만은 이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것이 무엇을 중심 삼고 생겨나느냐, 무엇을 중심 삼고 살게 되느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본질적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시하는 사랑을 중심 삼고 창조를 시작한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광물세계나 생물세계나 동물세계나 할 것 없이 사랑을 중심 삼고 돌면서 살게 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술가면 예술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구상, 작품을 만드는 구상한다는 그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인 모든 성상이 외적으로 표시 전개되어야 된다.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내 마음에 딱 맞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마음,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건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움직이느냐? 맞지 않는 데는 움직인다. 모든 것이 안타깝게 딱 맞아야 움직인다. 이렇게 될 때에 걸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때, 오늘 이 세계 우리 눈앞에 보여 전개되는 모든 만물 혹은 우주, 오늘 그 수로 말하면 천주가 있다. 그 천주는, 천주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근거하고 이것이 존재하기 시작하느냐.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개념,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 삼고 움직여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상 세계나 나타난 모든 이 우리 일상 생활에 나타난 모든 현상 세계나 모든 우리 생활하는 모든 나타난 사회 환경이나 반드시 이와 같은 주체와 대상 관계를 중심 삼고 횡적으로 돌든가 정적으로 돌든가 그다음에 이게 타원형으로 돌든가 어떤 형태로서 주체 대상 관계를 중심 삼고 돌게 되리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자기가 존재하기 시작한 창조주가 그렇듯이 사랑을 중심 삼고 절대적 그 속성이 성상 형상이 하나 돼가지고 이상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모든 만물도 하나님 닮아서 태어났다. 이렇게 볼 때 광물세계는 광물세계, 혹은 원자라든가 전자의 설입자 세계가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양면 이온이 중심 삼고 반드시 주고받는 데는 죽으면 괜히 죽어버리지 않아. 반드시 핵을 죽는 거. 그 핵을 절대 시작해. 이것은 핵이 있다면 그 핵을 어느 누가 참 자기 마음대로 끌어갈 수 없다는 거야. 핵을 보호하면서, 핵을 보호하면서 운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물계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러 금광이 있다 하면 금광맥이 생긴다. 맥이. 석탄 하면 석탄광맥이 이게 왜 생긴 이야기야. 전부 다 이게 화산이 터지게 될 때 그 모든 용액이 녹아진 것이 자기들끼리 당기는 게 모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든가 아니거든. 그 모든 존재물은 양리연, 음리연,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할 수 있는 그 중심이 뭐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의 개념과 같은 것을 중심 삼고 그것을 전부 다 박차는 것이 아니라 그 도리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거기에 박차 맞추면서 환경 위주를 하면서 전사해야 한다. 이것은 광물계도 마찬가지고 식물계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전부 다 자웅이 동물계도 역시 순응 만능을 전부 다 있어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은사가 사용하느냐 하면 절대적 요원이 사랑이라는 개념, 차원은 달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져가지고 그걸 중심 삼고 암놈, 순놈, 모든 이것이 암수술, 수술, 양리연, 음염 이것이죠. 전부 다 공전태제를 해나간다.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이 이런 물건들이 근황 것들을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야. 벌려져 있지만은 이것이 종행으로서 흡수되고 이것이 또 배설돼 가져가지고 번원지로 돌아가고 순환하면서 서로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주가 볼 때 이게 막 이렇게 보면 말이야. 수많은 존재들이 자기 선을 그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 획이 무엇이냐 할 때는 이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 삼고 그걸 중심 삼고 대우주가 돌면서 운동을 한다. 대우주 여러분 그러잖아요. 태양이 말한테 방대한테 대우주와 우주가 1천억 개들 갔대나 뭐였지만 뭐. 방대한 대우주도 근황 것으로 떠돌이 별문화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반드시 하나의 핵을 중심 삼고 그다음 핵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하자. 핵을 중심 삼고 반드시 운동하기 때문에 이후 대우주는 수평선이냐 할 때 원형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